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리플은 뭔가요? 3부고, 그리고 리플의 핵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리플을 제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리플 강의 로드맵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1주 차에는 제가 리플 개요를 했고요. 2주 차에는 리플 핵심 개념을 하고, 오늘 같은 3주 차에는 여기 리플의 핵심 기능이라는 거를 다룰 거고요. 다음 주가 될지 뭐 미래에는 리플 합의 알고리즘과 단점, 이게 사실 가장 포인트긴 한데 이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려요. 그래서 리플의 단점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논문을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서요. 이걸 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미래의 리플, 그러니까 지금 처음의 리플 핵심 기능과 지금의 리플과 그다음에 미래의 리플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리플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리플은 일단 노드가요. 할수 있는 게, 뭐, 리플에 대해서는 다 이제 아실 거니까, 리플에서도 노드가 있어요. 근데 노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세 가지 역할을 모두 다할 수도 있고요. 뭐두 가지만 할 수도 있고, 한 가지만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저로서의 노드가 할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저로서 이제 결제를 받거나, 아니면 결제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드들이 마켓메이커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메이커라는 거는 이 시장에서 자산을 이제 유동수로 이제 자산이 유동성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다닐 수 있도록 트레이드 에네이블러, 그러니까 거래를 가능케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이게 우리가 그때 말했던 게이트웨이가 약간 마켓메이커 이 역할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밸리데이팅 서버나 아니면 밸리데이터, 이게 저희가 통상 뭐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아니어도 뭐 BF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데서 이제 시스템에 발생하는 모든 거래 내역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합의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뭐 채굴하는, 저희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이 어떻게 보면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리플에서 결제를 하는 방법은 크게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XRP를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XRP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XRP를 사용을 하면 이제 XRP가 결국에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발행된 그런 화폐다 보니까 이래서 XRP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암호학적으로 서명을 할수 있습니다. 뭐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XRP를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에 말씀드렸던 막그 하왈라 시스템이나 리플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이건데, 이거는 누구한테 XRP를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결제를 강요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오히려 IOU나 아니면 재매입 계약서를 기록하는 거랑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분산 신용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B한테 뭐 XRP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데, 그러면 뭐 A가 B한테 뭐 100불을 빚지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기록을 하는 거, 딱 거기까지만. 그러면 이제 XRP를 안 쓰는 거래도 가능한 거예요, 리플에서는? 그러니까 XRP를 굳이 안 써도 되긴 돼. 그러니까 뭐 리플, 그런데 보면 XRP BTC 이런 것도 있지만, 뭐 BTC/USD 이런 페어링도 있거든. 그러니까 페어링 자체는 자유롭게 할수 있잖아. 근데 이제 XRP로 빠지는 게 있고,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만 계속 돌고 돌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IOU나 재매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왜 굳이 IOU를 쓰냐라고 했을 때, 리플 측이 하는 대답은, 기본 기축 통화인 달러가 속도 제약이 있잖아. 달러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송금시킨다고 했을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그 속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관해서 우리가 블록체인 상에서 IOU를 기록할 수 있으면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질문,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나? 하왈라, 그러니까 마트님께서 하왈라도 알아보니까 한국도 있더라고요. 차이나타운 환측이라고. 맞죠? 네. 아, 그 부정적으로 하면 그런 건데,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와, 가르시아 표님이 말씀하셨는데 리플이 전체 거래량의 60%가 한국인이시라는데요. 와, 진짜 위험하네요, 진짜 이거는. 제가 읽고 있는 논문 중에서 하나가
그 2015년에 쓰여진 건데, 그 당시에 리플에 있던 모든 거래량을 이제 분석을 한게 있어요. 근데 그 분석을 한 거에 따르면 그 당시에만 해도 한 99%의 리플 보유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 그 계좌에 가만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리플을 사용해서 거래하는 시장이나 거래량이 커졌는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가 일단은 사서 보관을 하고 거래소와 내가 사고 팔고 그걸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연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르시아 표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추어 봤을 때 리플이 거품만 낀 가상화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시우디 형님, XRP 결제 방법은 기존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전송 방법인가요?는 그러니까 ECSDA를 쓰긴 쓰거든요. 근데 기존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방식의 전송 방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 알고리즘 자체가 채굴을 하는 방식은 아니죠. 그게 오히려 저번에 영훈이가 말했던 스텔라의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그 BFT, 기존에 있는 BFT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소들도 IOU 방식이 아닌가요? 거래소에서 IOU로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청산할 때만 이제 블록체인에다 기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거래소들에는 제가 듣기로는 포인트 방법을 사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그냥 주고받는 건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는 거니, 데이터베이스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IOU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네네. 포인트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중앙 서버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이제 거래소 간 거래를 할 때는 실제로 저희가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옮겨가잖아요. 그거는 IOU 방식은 아니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잘 봐.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너가 스텔라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이게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거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는 시스템 자체가, 신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회에 있는 신뢰 기반이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극복을 하세요잖아. 블록체인 내에서 알고리즘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제공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는 항상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쵸? 맞지? 내 선택이, 내 서, 내가 선택하지 않고는 내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IOU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A하고 B 사이에서 IOU를 주고받는다고 할 때, B가 A한테서 IOU를 받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러면 받을 수 없어. 맞지? 이거는, 그러니까 A가 아무리 IOU를 주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B가 아니, 나 너무 못 믿겠어 하면 못 받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거 뭐, 그리고 뭐 이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에는 그 전제 조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하고 A 상에는 B와 A는 서로를 알고 있고, 맞지? 아니면 그 A와 B 사이에 거래되는 양이 IOU로 그냥 퉁칠 수 있을 정도로 A하고 B에게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니거나, 맞지?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매우 적고,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이제 A와 B가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다른 경우에는 마켓 메이커들, 아까 말했던 게이트웨이가 꼭 필요하지.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고, 게이트웨이 내에서 크레딧 라인, 그 신용 라인이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거래를 할수 있지.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네. 일단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면 가장 이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A가 B한테 100불이라는 돈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UI, 지금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라인이 있어요. 지금 트러스트 250불, 트러스트 130, 트러스트 120, 트러스트 9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U3를 신뢰하고, U3가 UI를 신뢰하고, UI가 A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일방적이지, 전부 다. 일방적이고, 그러면 이제 A가 UI한테,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UI한테, 총 이제 UI가 A한테, 너는 250불까지를 내가 너를 신뢰해줄게 라고 말을 해. 맞지? 그러면 A는 U1한테 넘기고,
그러면 U1은 이거를 U2한테 넘기고 U2는 U4한테 넘기고 U4는 B한테 다시 넘기는 이런 식으로 신뢰 라인에 따라서 이게 쭉 가게 되잖아. 체인 형식으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지금 여기서 U1에서 U3으로는 가지 못해. 왜냐하면 U3은 U1을 90불밖에 신뢰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100불 전체는 하지 못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보면 U1이 A한테는 250불어치 신뢰를 하고 U2는 130불, U4는 120불.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용 최대한도 이하여서 이게 가능한 거야. 어렵다.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각자가 신용 한도가 있는 거네. 그렇지. 어떻게 보면 내가 신뢰하고자 하는 객체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를 보면 그런데 만약 U1에서 U3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U1에서 U3를 통해서 90불을 보내고 그 다음에 U2, U4를 통해서 10불어치를 보내면 돼. 그러면 결국에는 B가 다 어쨌든 100불을 받기는 받겠지. 그쵸. 와우. 근데 통과 근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트러스트 양보다 자기의 것보다 더 작은 트러스트만 있는 컴퓨터를 통하면은 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리플은 그게 문제긴 하지. 그러니까 내가 마켓 메이커들이 꼭 많아야 되고 그게 활발해야 마켓 메이커가 활발해져야지만 돈이 오고 가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XIP를 안 쓰는 경우가 이렇다는 거야. XIP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유동성에서 좋아지지.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리플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물어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게요. 그럼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플은 결제 패스파인딩 매치메이킹 시스템이에요. 저 누굴 통해서 이렇게 돈을 전달해 줄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퍼질러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최적의 방법으로 쭉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여기 리플 내에서 밸리데이터들이 스스로 이제 내역을 이제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그거를 이제 리플 P2P 네트워크 위에 이렇게 자기들이 브로드캐스트를 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신뢰 라인 아니면 크레딧 라인 트러스트 라인이라고 해도 되고 신뢰 라인이라고 해도 되고 신용 라인이라고 해도 되고 지불 경로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시스템 내에서 일단 즉각 판단이 가능하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쵸. 그리고 뭐 신용 라인이 예를 들어서 최대 한도에 달했다고 하면 다른 네트워크 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U1에 250을 벌써 빌렸어. 예를 들어서 A가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U1을 통해서는 못 하는 거지. 다른 네트워크를 찾아야 되지. 맞지? 이건 신뢰 한도가 꽉 찼으니까. 진짜 이거는 그쵸. 이거는 근데 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지?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U1 한 명만 신뢰하는 거로 돼 있는데 더 그쵸.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신용 라인이 만약 최대 한도에 달했다면 다른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지 못하고 이거는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상시 제한이나 책임 한도 시스템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질문을 물어봅시다. 네 맞아요. 치혜정신님 결국 XRP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자동화된 하왈라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리플 공부하다가 CPU 터지겠네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리플은 기존 스위프트망하고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기존에는 이런 시스템들을 하고 있는데 리플은 좀 더 그거를 최적화한 시스템? 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은행들이 스위프트망을 써서도 IOU를 주고받고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쓰고 있는 거랑? 완전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은 바뀐 게 없잖아. 이 XRP 쓰기 전인 거지, 이거는? XRP 쓰기 전. 오케이. XRP를 쓴다 그거 하나만 바뀐 거고 그 외에는 딱히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기존 은행망에 뭐 기존 은행망을 그대로 스위프트망을 그대로 옮겨와서 그냥 개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 편한 게 최고니까 사실 이 방식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게 이해해서 편하고 불편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가지게 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 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항상 본인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선택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가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한 대상 때문에 돈을 잃을 수는 없지만 내가 신뢰하는 대상에게는 신뢰를 잃는 게 가능함.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방식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길거리에서 나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100만 원 빌려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난 그 사람한테 절대로 돈을 안 빌려줄 거야.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돈을 잃는 일은 없겠지? 근데 나한테 진짜 친한 사람이 와서 100만 원 빌려주세요라고 했어.
그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안 갚는다고 했을 때 내가 지고 있는 위험 부담은 그 사람의 신뢰를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아,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신뢰 관계가 틀어지는 그 위험 부담은 가지고 있긴 하지. 근데 리플은 그거를 그대로 반영한 것 뿐이야. 그래서 뭐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거는 환전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환전이라는 거는 XRP 그러니까 XRP BTC USD 이런 아니면 일본 엔이나 우리나라 이제 원화나 그런 거를 이제 거쳐가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단순히 XRP를 보내려고 할 때는 그거는 이제 패스파인딩이나 매치메이킹이 진짜 즉시 이루어진다. 맞지? 그거는 별 생각을 안 해도 돼. 왜냐면 실제로 뭔가 옮겨 다니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XRP를 US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다시 XRP로 바꾼다. 맞지? 아니면 XRP를 뭐 US 달러로 해서 BTC로 바꾸고 난데 그걸 다시 XRP로 뽑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게이트웨이를 내가 다 거쳐야 되잖아. 그러면 이 게이트웨이를 그 환전을 해주는 게이트웨이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각각 게이트웨이가 환율을 설정을 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근데 리플 특성상 나는 내가 신뢰하고 싶은 사람만 신뢰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설정된 게이트웨이에서 설정한 환율을 받아들이면 환전이 가능한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전이 불가능한 거거든. 엄청 어렵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화폐 내에서 그러니까 한 XRP 내에서 한 가지 화폐 내에서의 내가 주고받는 IOU는 다양한 화폐를 걸쳐서 환전을 하는 IOU와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IOU도 결국에는 XRP 내에서 주고받는 거는 IOU가 필요도 없고 뭐 그거는 다 즉각 됐는데 화폐를 걸쳤을 때는 IOU가 좀 더 복잡해진다. 이거는 신뢰가 꼭 게이트웨이라는 그런 뭐 기능으로 이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말이야. 여러분 설명이 너무 힘들죠? 네, 힘들어요.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 신지아님께서 그럼 굳이 XRP를 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최적화의 문제라면서요. 맞아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XRP를 써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에서는 XRP가 도움을 주죠. XRP를 써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가 있죠. 막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베트남 돈하고 뭐 짐바브웨 돈하고 그 두 개 사이에서 환전을 할 경우는 거의 없잖아. 근데 그런 경우에 XRP를 쓰면 XRP가 다리 역할을 해주지. 굳이 XRP를 써야 될 필요가 없으나 그런 특이 케이스에는 XRP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죠. 유는 은행에 대체하는 리플에서 불리는 신뢰노드가 되겠어요. 비용이 주로 빠르죠. 리플은 전송할수록 수량이 계속 줄어드는데 나중에 발행은 리플을 만든 제작자 또는 단체에서 이미 발행이 가능한가요? 이미 발행을 하면요 리플사가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치거기 때문에 이미 발행은 안 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지금 걔네가 하고자 하는 게 55%를 스마트 컨트랙에 묶어놔서 스마트 컨트랙이 이제 자연스럽게 55%를 리플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위험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까 그러니까 리플의 매력은 기존 시스템 대비 크게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기존 시스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경험을 해봤고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리플로 다시 굳이 퇴화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은 들죠. XRP를 도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감소되는 비용보다요. 뭐 네. 그런데 뭐 은행들은 이게 더 자기들한테는 더 와닿죠.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리플은 웰컴인데 그 스위프트를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라고 하면 사실 조금 네, 대체하고 싶지 않아죠. 신뢰가 안 가죠. 그리고 치우딩 시온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리플이 뭐 무료 페이팔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그 슬로건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의 기계로 바꾸고 많은 것을 자동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영훈이 괜찮아? 넌 이해하겠어? 이해는 하는데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지? 약간 이 리플이 왜 있는 거지? 약간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뭐 괜찮긴 한 것 같은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은행들을 이제는 좀 더 자동화되게 대체시킨 거.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하나의 네트워크에 다 쓴다는 거. 전체 은행 네트워크가 각자 따로 돼 있지 않고 공동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쓴다는 거. 그 정도?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 빨리 끝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대화를 해보자. 그러니까 기능 3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이 하고자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를 내가 원하는 어떠한 가치로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케 하는 프로토콜, 그러니까 화폐 선택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 뭐 기능은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블록 생성 시간이 10분이고 최소한 6개의 컨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 걸리잖아. 뭐 결제 속도가. 그러면 1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결제 속도를 가지고 있고, 아까도 너가 타이타늄 얘기했던 것처럼 대다수 결제 인풋이 한 계좌로 제한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가명이긴 하지만 리플은 대부분의 경우 1인당 1계좌 그리고 KYC나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어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하듯이 한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맞지? 결제를 여러 인풋을 할 때도 여러 결제 인풋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 대신 리플은 이제 신분을 드러내라는 대신 신분을, 그러니까 익명성이긴 익명성인데 만약 내가 신분을 숨기면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제한적이지. 예를 들어서 XRP USD를 환전해주는 게이트웨이가 은행이라고 하자. 그러면 만약 모든 은행들이, 미국 은행들이 내 신분을 요구한다? 그러면 근데 나는 익명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US달러로 XRP를 절대로 환전을 못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걔네가 내 기능을 그냥 제한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리플은 중앙화야. 그러니까 대다수 밸리데이팅 서버들은 전부 다 리플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가 운영하는 서버도 있으나, 지난주에 말했던 UNL에 있는 기본 목록에 있는 서버는 모두 리플사 거고, 추가한다는 얘기는 했으나, 그리고 리플 시스템에서 발행하는 모든 거래 보안은 리플사 책임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건 그냥 중앙화지 탈중앙화는 아니야. 뭐지? 와우.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탈중앙화 거잖아.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가 라고 했을 때 채굴량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리플은 답은 리플사에 묻겠습니다. 리플사가 다 해주세요. 리플사 밸리데이터들 탓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 리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이랑 뭐 별 차이점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시스템을 공부한 건 아니잖아, 맞지? 기존 시스템 훨씬 더 복잡하겠지? 훨씬 더 복잡하지. 박일균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일반인들에게는 너무 동작을 감춰지고 편리하게 사용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안에가 어떻게 복잡하든 일반 사람들한테 수수료 낮고 그 거래 처리 속도 빠르게 되면, 그리고 치유디영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UI가 편리하게 된다면은 송금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일규님 말씀하신 거를 탈중앙화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팀이지. 스팀인. 그게 왜냐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돌아가지만 모든 사용자들에게 그거는 다 숨겨져 있고 자기들은 그 UI만 접하면 되잖아. 그쵸. 그렇게 되면 솔직히 어차피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리플 시스템은 몰라도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네트워크라는 스위프트망에 비해서 리플이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은행들은 좋아하죠.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청산도 즉시 되나? 청산이, 그러니까 매치메이킹이 청산되는 그 기록은 전부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지.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이라고 하기는 중앙화된 블록체인이긴 한데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거기에 리플사에 있는 블록체인 리플 프로토콜에 계속 기록이 되는 거죠. 리플 진짜. 이그나티우스 허님, 인텔레저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제가 5부인 그 미래의 리플에 따로 다룬 내용입니다. 인텔레저는 이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계속 드는 의문점이 내가 이거를 왜 공부하고 있지라는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이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 근데 이거예요, 이오님이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만으로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은행 입장에서요, 자기들 예를 들어 스위프트망을 리플로 바꾸는데 저에게 굳이 나 저렴한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은행이라면 스위프트망을 리플로 대체하면서 사용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은행 측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겠죠. 비트코인도 스위프트요? 비트코인이 스위프트 하나요? 스위프트 뭐 백엔드에서 하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지금 비트코인은 스위프트 못해요. 왜냐면 거래 처리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은 뭐 어차피 스위프트망이 없어도 이제는 바로 거래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리플이 블록체인을 굳이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제 스위프트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킹도 당하고, 요즘에 스위프트 서버들이 해킹도 당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직 스위프트망을 하는데 3, 4일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스위프트망이
그러니까 리플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메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메일이 처음 초창기 이메일이 나왔을 때 이메일을 마음대로 내가 이메일을 만들지도 못했고 특정 서버에서만 만들었고 옛날 같은 경우 옛날에 처음 인터넷 사용했을 때 생각나는 줄 모르겠는데 그 아메리카 온라인 AOL이나 컴퓨서브 있으면 그 서버 내에서만 그러니까 뭐 골뱅이 AOL.com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자유롭게 보내고 거기서 이제 밖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 아, 근데 이제는 그게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 구글 이메일 내가 그냥 자유롭게 무한적으로 이거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고 맞지?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Federated Server, Federated 이메일, 연방 이메일.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로 엮여져 있잖아. 그래서 이메일을 하는 말이 이제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렇게 흐를 수 있는데 돈도 결국에는 데이터 아니냐. 그럼 이 돈도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메일이 모든 사람들이 이메일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자유롭게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리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페이팔? 페이팔 생각났네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하면서 페이팔을 설명하는지 리플을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 네. 전화선 안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기존의 은행들이 자체 서버랑 DB 구축을 위해서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안 좋으니까 리플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분산화시켜 버리면은 좀 더 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 약간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다음 주 저희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 날 똑같은 저희 시간에는 그 데일리 인텔리전스 소속의 더루프. 네, 더루프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시고 조만간 이 제품으로 ICO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더루프 팀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질문할 거예요. 도대체 리플이라든지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왜 좋냐, 도대체 왜 이런 걸 하시냐, 약간 이런 것도 질문을 할 거라서요. 다음 주에는 좀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래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확실히 편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리플이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초짜고 뭐 그렇기 때문에 더루프 같이 이제 그 허가성 블록체인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허가성 블록체인이 필요한지. 리플은 과연 허가성 블록체인인지. 그렇죠. 허가성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문제점들이 많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많아가지고 허가성 블록체인들이 뭐 꿈은 큰데 이제는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사드님, 네, 페이팔도 인플레저 플러그인 그거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페이팔도 만들고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는 뭐든지 인플레저에 그냥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리플은 그렇게 해서 더 큰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천재지변을 대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대비한다고 했을 때 스위프트도 천재지변 대비할 수 있나? 그쵸. 이제 서버로 이제 중복성이 있게 서버로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다른 곳에 여러 군데 놓으면 이제는 한 군데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도 다른 곳에서는 그 백업을 해두면 되기 때문에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죠. 이제는 데이터를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 다운됐을 때라든지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됐을 때 다른 곳에서 백업을 몇 군데씩 해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보관을 하겠죠, 아마. 근데 블록체인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천재지면은 거의 지구 자체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지구 자체가 멸망해도 인공위성에다 몇 개 띄워놓으면은 또 장부 자체는 남아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플 강의 3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리플이랑 연결해서 다음번에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인터뷰 하실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궁금했던 것들을 다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여기 이 영상에다가요. 그냥 그렇게 하죠. 이 리플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때 라이브로 할 거니까 또 거기서 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덜루프는 세계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업이니까 힘든 질문 많이 물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